또 이게 참 재밌는 똑같은 적폐청산인데 내가 어디에 발을 많이 두고 있었느냐. 지금 질문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거는 다 적폐고 그것이 단순히 지난 정권만인 게 아니라 거의 한 40년 동안에 적폐가 청산돼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훨씬 저는 잘 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질문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공무원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공무원 아니니까 국민 아니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 적폐청산이 뭔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집을 하나 이사를 가도 벽도 새로 칠해야 되고 뭐 고장난 거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부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이 정부라는 게 대통령 5년 단임제거든요. 네. 첫해 둘째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의 밑자락을 깔아놓지 않으면 레임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7개월 동안 별로 밑자락 깐 건 없고 적폐청산이 마치 1순위인 것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이 적폐청산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인적청산은 안 된다. 그렇지. 예.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대표 이 대법원에서 네. 무죄 선언을 받은 거. 네네.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본인이 유서로도 남기고 인터뷰까지도 하고 홍준표 대표한테 1억 줬다까지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전달해 준 사람도 내 1억 전달해 줬는데요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네. 2심에서는 무죄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네. 했으면 네. 이거는 어쩌면 이 정부가 적폐청산하는 거를 이제는 조금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이 탕평책으로 아무리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지금 야당 대표인 사람을 이 건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유화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아 일반인들의 생각인가요? 예, 사법부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나 네. 뭐 비서실장이 네. 그런 판단을 섞어서 야 그러니 홍준표는 봐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그건 비서실장이 바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가 있어요. 이심전심이라는. 오! 역시 네. 훌륭하시네요. 아, 심리학 공부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네, 지금 네. 또 대법원장이 예. 얼마 전에 또 우리 대통령이 또 나름대로 임명하고 힘써줘서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대법원장이 누구라? 김명수 대법원. 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거를 또 대법원장 정도 되시려면 눈치 10단 정도는 되시는데 그걸 꼭 말로 이야기를 하고 꼭 네. 메모로 뭐 보내야 되겠어요? 뭐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섞어서 했겠느냐. 아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관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네. 줬다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죠. 윤모라고 하는 사람이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배달 일시와 정황이 네. 분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그 윤승무 부사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나 대법관이나 네. 1심, 2심, 3심 판사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사실 그렇죠. 이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네. 이게 과연 믿을 만하나 아니냐 이거는 판사의 전속 상황입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판사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네. 대부분이 다 달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판사가 그때그때 지 마음 어떻게 먹기에 따라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판결문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맞겠죠. 그런데 판결문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고요. 반면에 지금 이 판결문이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는 판결문의 대표적인 지금 문장이라는 느낌이 제가 팍 드는데
그런데 판결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문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비일관적인 문장으로 쓰여질 수가 있나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인데 미국 수준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죠. 미국의 비교도 안 되게 추상적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도 안 되게 비일관적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엄청나게 두꺼워요 우선. 네. 엄청나게 두꺼워요. 다 읽어보기가 어려운 그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신 두 분이 지금 저한테 심리를 공부한 저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혹시 두 분이 법대를 나왔었으니까요. 대한민국 법관들은 본인이 판결을 내릴 때 또 판단을 할 때 소위 말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법조문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대륙법이니까 법조문과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이론인데 네. 실제로는 설례 따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죠. 판사의 양심보다는 저는 설례 따라가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판사나 판결문을 많이 안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이 실제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 법 실무를 하셨으면 대한민국의 판결에 있어 설례 판결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까?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걸 오늘 그럼 놀랍게 설례를 전혀 안 본다고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그것이 지금 주문에 인용되는구나 변호사와 판사와의 뭐 논쟁 자체가 아예 없고 변호사가 논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판사한테 시도 안 먹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판례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 위에 거의 판사가 참고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의 사법행위로서 일어난다라는 거 전혀 모르신다니까 너무나 놀랍네요. 아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형사 판결에서 이번 판결의 경우는 이제 이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자료들을 탐색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판사들의 판결문은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들의 논란에 있어서는 과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인 것이 어떤 판단이 내렸고 재판의 근거가 됐는가에 대해서 참고했고 인용했고 고려했다라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때 이 나라 판결은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조문과 또 판사 마음이라는 것을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판례들을 이렇게 명시하긴 하죠. 설례들을. 네, 설례들을 판결문에 있는데 그거는 그것이 실제로 판결문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논문 쓸 때 뒤에 많이 참고문헌을 붙이는데 진짜 그 참고문헌을 다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 내용을 주장할 때 이 문헌을 갖다 붙였지 참고문헌으로 의아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것이 판사의 판결문에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이런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재미있는 현상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시군요.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법대를 놓으신 분이 전혀 우리 사법부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를 그러리라고 믿고 계시니까 야 그것도 참 우리 사장님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시네요. 아, 불신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누구에 대해서 뭐 특별히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연구가 평생의 연구가 인간은 무엇을 믿고 있고 네. 실제로 인간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노는가 이것이 제가 평생 연구를 하는 이 주제예요. 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철저하게 당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인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갈등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거를 합리화하고 포장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서 완전히 양가 감정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심리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 포장이 되느냐 하면 법 조문과 이 판사의 양심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오늘 우리 논의에서 핵심은 아니고 그러게요. 지금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고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그것을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어쩌면 야당에 보내는 당평책의 신호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게 소장님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볼 수 있다고 보는 대중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법도 아시고 또 네. 공무원생도 아시고 지금은 이제 민간인으로 바뀌셨다고 하는 박 소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전 뭐 그렇게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대법원에서 했을까? 대법원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믿음을 지금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저. 네, 알았습니다. 네, 저 그다음 또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지금 무소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나는 그 쪼가리 난 정당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가요? 무소속으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 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무소속이 있게 된 이유는 네. 반기문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좌파 우파 싸우는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좌파 우파가 진보와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보수 진보도 아니면서 자기가 보수라고 자기 진보라고 그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좌파는 완전히 이 좌파 원리주의 탈레반 이고 우파는 우파 패권주의야.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 나라는 없어. 근데 그렇죠.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진보는 공동체 플러스 평등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보수는 공동체 플러스 자유라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 말이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무소속인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좌파와 우파는 다 가짜고 진보와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게 네.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양날개와 같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몰라 니들은 그렇지 그 진보는 평등과 공동체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변수가 공동체와 겹치잖아요. 즉 평등을 아무리 주장해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 공동체 망가질 정도로 가면 안 돼. 자유를 아무리 주장해도 막 가면 안 돼. 공동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막 나가기 때문에 저는 다 가짜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제가 네. 그래서 뭐가 진짜예요? 지금 대한민국 진짜가 뭐가 있어? 진짜가 없죠. 없죠. 제가 그래서 무슨 당이냐 무슨 네. 파냐 묻잖아요. 그렇죠. 무당파요? 저는 마크롱 파예요. 마크롱 파. 본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 잘생긴 인간들은 꼭 다 같다고 해. 중도 실용파야. 아. 마크롱보다 제가 낫죠. 그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중도 실용파 주장했던 게 정동영 씨 또 심지어는 MB도 중도 실용파 주장했던 거 아세요? 아니 그저 문국현도 있었고요. 뭐 안철수. 안철수. 그렇죠. 그러면 다 지금 문국현 씨, 안철수 씨 그 어떻게 됐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왜 실패? 그걸 알아야 돼. 오이. 네. 좋아요. 그 사람은 이분들이 지금 네. 안철수도 엄청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내년쯤이면 이제 사라지겠죠. 그렇죠? 뭐 당이 네. 일단 깨지고 있는데 이게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네. 정책을 먼저 만들고 음흠.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당을 끌어가야 되는데 사람부터 모은 거야. 그러니까 뭐 허치파치지.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있으니까 그렇죠. 틈만 나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안 되고요. 정말 중도 실용 저파에 중도 저파의 정책을 예. 복지정책인 복지정책 일자리정책인 일자리정책 성장정책 성장정책 예. 교육이면 교육 예.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딱 정립된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모였으면 이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깨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안철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한 5년 전에 네. 정책부터 만들으시라. 그렇죠. 공부부터 하시라. 그렇죠. 근데 안 하고, 당부터 만드는 거야. 그럼 당연히 깨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중도파들이라는 사람들 또는 중도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일은 중도의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책을 보고 그러면 중도파 사람 모여야 돼.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모여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죠. 뭐를 뭘 운영하고 있죠? 생활정책연구소. 아 생활정책연구소 소장님이 소장이잖아요. 아니 그럼 밑에 지금 구름같이 사람이 몰렸어요? 구름까지는 안 되고요. 네, 아니 왜냐 일단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은 됩니다. 네. 100여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도 실용 정책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즉 대통령 임기 중에 다음 대통령 선출 때는 우리가 중도 실용파의 정책을 아까 말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100대 국정과제 이런 것처럼 발표를 하겠다고요? 뭐 100가지 까지나 뭐 하겠습니까만은 10가지라도 좀 제대로 10가지는 제대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10가지든 100가지든 관계없이 이거 하나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할 수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하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킹핀. 킹핀이 뭐냐? 이걸 건드려 스트라이크를 칠 거 아니에요. 네. 킹핀은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교체. 네, 그중에 뭐냐? 안철수 씨가 나온 새정치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느껴지네요. 구체적인 게 정치개혁. 정치개혁 구체적인 건 뭐예요? 자, 국회의원들이요. 네. 국회의원들이 화이트 칼라의 평균값 정도의 연봉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3선 정도만 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하다 다시 돌아올지언정 3년임 제한을 해야 된다. 즉, 연임을 하면 안 된다. 아, 네.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나서 뭐 지사를 하든지 시장을 하든지 민간 기업체 가서 일하든지 봉사단체 가서 하든지 하고 돌아오는 건 뭐 그 말은 3년 이상 국회의원을 한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고 악종이고 죽일 놈들인데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세 번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셨겠네요. 처음엔 괜찮다가 갈수록 망가지더라. 이런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미리 속아내자. 아,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바람. 즉 익숙해진 갑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을이 한번 되어보는 거죠. 을이 한번 되어 어떻게 하면 을이 돼요? 국회의원 세 번까지 한 사람이 세 번 하고 그만두고 아무 일도 없으면 을이지 뭐. 어디 가서 밥벌이를 하려고 생각하면 을이지. 그럼 늘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공. 늘공은 계속 공무원 해야죠. 지금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에서 그다음에, 가장 큰 착각을 혹시 하시는 거 아니 국회의원들 지금 얼마나 받는다 생각하세요? 캐시로. 캐시로 뭐 연봉 개념으로 하면 한 1억 5천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후원하면 뭐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이고 선거가 있는 해는 그쵸. 3억까지 후원을 받고 아, 저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 연봉은 1억 4천이고요. 후원금 1억 5천이에요. 네. 그 밖에 이제 각종 경비성으로 한 9천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1억 4천 더하기 1억 5천 더하기 9천 하면 3억 8천 정도의 캐시가 이제 생기는 자업이 돼버린 4억, 거예요. 4억짜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0.1% 정도. 그거는 자기 보좌관 받는 월급 빙당 안 시키는. 안 시키고. 안 시키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보좌관이 지금 8 플러스 1이거든요. 그렇죠. 8명 보좌관 플러스 인턴 하나야. 거기 월급 나가는 것도 한 6억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빼고. 진짜 좋네요. 그런 식의 대접을 받고 어디 가도 갑으로 행동하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걸 3선이나 하면 거의 12년을 하고 다시 의리로 산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죽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법으로 딱 묶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타격은 거의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결사 반대를 해요. 이거는 이 법을 만들어지는 건 우리를 죽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해요.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은 나는 이걸 다 찬성할 거다. 삼선 제안하고 보수도 화이트 칼라의 평균값 정도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평균값 정도로 제안을 하면 국민들이 찬성할 거예요.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을 걸고 대선에 당선된 사람이 이걸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네, 밀어붙여서 실시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역시 지금 너무 이상적이죠? 박 소장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훌륭하게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받아서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당신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진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공약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얻어먹는 그 상황인데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처럼 적폐청산인데 그게 적폐청산이냐 이게 적폐청산이다라는 이야기를 공격을 받는 그 상황인데 아무리 국민들이 그걸 지지한데도 당신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그게요 우리 당 국회의원부터 이 그거에 대해서 안 따라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뭐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근데 희망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거 못 만들면 그거 못 만들면 30년의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개혁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 킹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고. 황 소장님 그거 주장하시면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서. 네, 저는 네. 그런. 만들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주장하시면 조금도 없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황심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지금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충분히 자유롭게 잘 표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많이 모자라서. 뭐 못합니다만은 이게 분위기는 아주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이 뭐 분위기 딱딱 맞춰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오늘 마크롱보다 훨씬 잘생기신 그 박수영 소장님의 매력에 푹 빠졌고요. 이야 진짜 너무하네. 40년의 공직 경험을 살리셔서 이분 소장이지만 네. 실업자예요. 저하고 비슷한 꼭 정치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